참나를 왜 연구해야 되냐면 참나 안에 있는 놀라운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인간이 거기에 측은지심의 힘을 더 실어버리든가 또 뭔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 뭐죠 수호지심에 더 힘을 실어버리든가 해버리면 미묘한 그 균형의 차이가요. 나중에 결과를 내놨을 때 안 맞아요. 그 미묘한 균형 읽어내는 연습이거든요. 1지부터 10지는요. 다른 곳에서 견성은 이미 해놨고 호흡으로 에너지 밀교 수련도 해야 되는 게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요. 그걸 판단하려면. 우주의 판단을 내가 빌려서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빌려서 내 머리로 우주의 판단을 갖다가 내 머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주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우주의 판단을 빌려서 한번 하시려면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요. 일반인이 그런 추상적 사유 하려면 바로 저혈당입니다. 조금 고민하시면 식은땀 나고 팔다리 떨려요. 신기하게 에너지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저도 막 그런 저혈당 같은 증세에 시달려요. 이렇게 좀 깊이 사색하면 그러면 이게 에너지 대주면서 계속 해야지 어떤 문제 하나를 깊이 풀어가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수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성신 이런 건 다 문제고요. 지금 몸뚱이 만들고 안 만들고 문제가 아니라 뭐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옳은지 홍익학당을 열 건지 말 건지 열었으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람들한테 양심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 사람들이 저한테 양심에 대해서 질문해 올 때 그 각양각색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악업 안 짓고 조언할 건지 도움은 못 드릴 망정 뭔가 피해는 안 주려고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임의로 막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명상과 그런 명상 상태의 사색을 통해서 참나 뜻에 맞는 그 답을 찾는 노력을 끝없이 해서 찜찜 자명 하는 거를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겉에서만 대충 보면 다 자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더 비우고 초점을 더 맞춰서 몰입해서 연구하면 미묘한 그런 느낌의 차이들. 요건 이게 왜 찜찜할까? 이게 단련되면요. 나중에는 자명 찜찜 느낌만으로 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나중에는 그 느낌만으로 결정하고 왜 그랬는지 나중에 사색하면 이유가 나올 정도 돼야 돼요. 느낌만으로 해도 딱딱 맞아떨어질 정도까지 가야 돼요.